여러분, 박인재 이사장님과 함께 세 분을 문을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와서 인사하고. 자, 오늘 세 분이 같이 무대를 꾸며주실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안 하던 짓을 제가 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짓을 했는데 내가 후회가 막심하지만은 팜프렛까지 내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그치? 아무튼 잘 못하더라도 박수 많이 쳐주십시오. 별빛에 모으고
복사꽃 고운 땀에 아름질 듯 두 방울이야. 세상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창이냐 하고 이밤사 깃돌이도 치세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꽃가루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라고 생각을 한 11개월 뒤 생각을 처음에 하고 생각을 한 지 11개월 뒤에 집필을 시작을 했는데 7개월 만에 이 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 한 권을 한 편을 쉽게 읽지만은 이 한 편이 탄생되기까지는 시인의 깊은 고대와 시공과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서울을 탈출하기 위한 피난민들이 온통 아수라장을 이루었지. 서울에서 몽골도 경북대구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지인 대구에서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두 자매하고의 만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매 중에 언니가 몽골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어떤 연정으로 몽골은 언니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피난민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서울로 돌아온 언니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자 서울에서 명문연애를 다니던 동생이 이번에는 몽골을 자주 만나고 찾아고 두 사람은 그런 사이에 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몽골과 두 자매 중에서의 동생이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서울에서 잠적을 합니다. 교수직이라는 명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 후에 한 4개월이 지난 후에 몽골의 부인 안익순 씨 안익순 씨가 그들이 제주도의 어느 여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동화여관. 막상 찾아가서 그들을 만난 부인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정치에서 어렵게 생활하지 않느냐며 위로를 하면서 생활비 보태서라고 조그만 돈이 드는 봉투와 따뜻한 겨울을 지나라고 속옷 두 부를 주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동안에 이 모골과의 사랑에 대해서 정당성 또는 권리를 주장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부인의 행동에 그만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골과 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부인이 떠나고 난 그날 밤 모골은 밤새도록 눈물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이별의 노래, 이별의 노래입니다.
그날 이 시에 작곡가 김승태가 곡을 붙여 부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늘리 애창되는 유명한 가곡이죠. 이기는 노래. 시인의 사랑. 내 눈 속에 내 눈이 반짝이고 파도 속으로 숨어든 그친 호흡은 모래사장의 급풍으로 사라졌다. 언제나 부서지는 파도는 그날이다. 지금은 비어있는 파도 속으로 숨어든다. 사랑이 충정할 때 별은 빛난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우주를 깨닫는 것과 같다. 개인의 사랑을 통하여 우주를 깨닫는 사랑에 승하야말로 미래하다. 그러므로 시인의 사랑은 탐욕이 아니요 감을 불러일으키는 끝없는 충전이다. 1978년 3월 24일 아침 산책을 갔다 와서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내고 홀로 시를 시송해서 이들의 슬픔을 노래하던 시인은 어느 날 그들처럼 떠나버렸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라고 하던 이지윤님 그리고 박인지 이사장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